예상했던 경기답게 치열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준. 아 지금은 심판에 하겠죠. 그리고 박민수 외곽 시도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자, 중요할 때 터져주는 박민수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수는 경기에 집중을 해야죠. 아하. 자, 김민석. 아 지금 테크니컬 파울이. 이현승 선수 좋은 패스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동점 13대 13이고요. 이현승. 자 지금 방덕원이 브락을 시도를 했지만. 예. 자 그리고 방덕원 선수도 이제는 확실하게 파울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제차 핸드오프 박민수 스탑 점퍼. 다시 박민수 이번엔 들어갑니다. 약간 이번 경기 끝나고 환기를 조금 더 많이 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위기야 지금. 야 지금 또 패턴 플레이인데 이제 인재 선수들이 익었지만. 아 이현승 이거를 또 뚫고 나가. 그렇죠. 자유투 싸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재가 조금 더 2구를 실패하자마자 조금 아쉬움의 소리를 내봤고요. 박민수가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 조금 더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H렌터카와 비트캡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제 포인과 하늘 내린 인재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빅매치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KXO 리그 팀 선수들의 이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H렌터카와 비트캡슐 먼저 H렌터카 김남권, 김대욱, 이채훈, 이동민 그리고 비트캡슐 김상훈, 박관윤, 김영진, 최영원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두 팀 지금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 앞전에 있었던 포인과 하늘내린 인재의 경기와는 좀 다른 색깔의 그런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김영진 선수가 아닌 김준성 선수고요. 이번에 새로 김준성 선수를 비트캡슐이 영입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나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우선 직전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승준 선수가 하늘 내린 인재의 연승을 끊겠다. 사실 가능했었어요. 경기 중반까지만 해도 근소한 리드지만요. 네. 앞서 나가는 포인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 파울 관리가 잘못되면서 상대에게 연속적으로 자유투를 허용했던 부분이 21대 15라는 스코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늘 내린 인재로서도 연승은 끊기지 않았지만 정말 힘든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H렌터카와 그리고 비트캡슐의 경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H렌터카 올해 팀이 창단이 되면서 네. 이번 리그에 또 비트캡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창단이 됐고요. 신생 팀들 간의 대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 싸움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자 이제 포스볼이 시작이 되네요. 자 먼저 H레톤카 곧바로 외곽에서 슛을 시도했는데요. 자 불발됐고 오른쪽 선택 이동민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재차 시도 골 밑 들어가지 않았고 외곽으로 빠져나옵니다. 박권윤 비트캡슐의 경우에는 이 4번 김준성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공격을 잘 풀어나갔고요. 뭐 새로 영입이 된 선수지만 네. 팀에서도 잘 녹아들면서요. 페인트 존을 아주 잘 장악해주고 있어요. 이채훈의 미들슛 불발. 이채훈 선수와 또 김준성 선수 또 신장 체격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의 또 대결도 볼만하고요. 박관윤 선수 미들 점퍼 들어갔습니다. 경기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두 점 차로 앞서 나가는 비트캡슐.
박한윤 선수가 지금 득점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동호회 농구에서도 상당히 경력을 많이 쌓았고 3x3에서도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데요. 자, 왼손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채원 선수, 김준선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특히나 H렌터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밖에서 쉬고 있는 김대욱 선수 외곽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 아직 뭐 코트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김대욱의 또 외곽도 미드캡슐로서는 또 신경 써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미드캡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플레이 된 상황이고요. 네. 자, 이채용과 포스터 뭐 좋아요. 지금 턴 동작이 너무나 빨랐어요. 그 체격과 어울리지 않게. 네. 아, 양 선수 모두 지금 서로 득점을 주거니 받거니 물을 붙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의 템포가 또 한번 빨라졌습니다. 김상훈. 아, 지금 페인트 존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샷클락이 지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김상훈 선수가 패스를 끌어지면서 시도를 했고요. 이 장면은 네. 아주 매끄러운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멈칫하면서 밖으로 빼줍니다. 김남건 립마크 높게 떴는데요. 다음 패스 다시 한번 김남건. 아주 볼핸들링 완벽하지 못했고요. 네. 슛 자세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 지금 양팀 모두 지금 너무 페인트 존에 선수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좋은 공격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른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야만 네. 길이 열립니다. 자, 박과련 불발됐고 자, 교체를 진행하는 비트캡슐. 자, 폴드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네. 자, 그리고 김대욱 선수도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타이탄 수비 김준성 외곽 곧바로 던졌는데요. 아, 외곽까지 지금 시도를 하면서 네. 김남건이 그냥 가만두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5대5. 역시 외곽에서 득점이 나왔을 때 곧바로 응수를 하는 장면들, 아, 정말 대단합니다. 5대5 농구도 마찬가지지만 네. 또 이 장거리 슛이 주는 또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자, 핑크 돌면서 시간이 쫓겼고요. 네. 정원신 해설위원은 농구의 꽃은 덩크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외곽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네. 정확한 대답이네요.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가 네. 관중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선수의 경기력도 달라지거든요. 아, 물론 너무 기술적인 면에서의 꽃은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제 득점으로 승부를 내는 경기다 보니까 예. 득점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환호할 수 있지만 또 이 팬들 환호성 또 그 부분이 또 그 선수들을 한 번 더 뛰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도 코로나19가 참 너무나 미운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네. KXO 리그도 무관중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지금 저희 중계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갈증을 푸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외곽 로켓 등공 리바드 과정 박관윤. 아, 좋아요.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점수는 6대6. 김남건 페인트 동작 이후에 어호! 엔드원! 자, 지금 팽팽했던 균형을 깨는 김남건의 레이업 슛 그리고 또 자유투 한 걸음 앞서 나가는 H렌터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아주 끝까지 힘을 잃지 않았던 김남건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작전 타이밍이 요청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비트 캡슐이 지금 그 리그를 당하면서요. 브루토 선수들이 운동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수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이제 경기에 임하겠죠. 그리고 뭐 이번 대회도 여성팀들 상당히 참여가 많았는데 네. 지난번에 있었던 코리아 투어에서도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여자부 참가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따님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비발디 파크 투어는 이제 완벽한 무관중은 아니고요. 가족분들이 이제 오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네,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화면에서도 전상용 선수의 가족들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ESB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제 딱 보시면 아시는군요. 이 지금 경기장에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지간한 선수들이라든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 필수고요. 방역 수칙에 의해서 체온 측정, 본인의 신상 명세나 기입을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광판에 조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지금 숙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전원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리셋을 한 후에 경기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께는 본의 아니게 또 계속 중계를 못해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자, 뭐 이 부분이 선수들에게 휴식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시간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창 그 집중력을 요해야 되는 그 경기 시간 중에 이게 끊기다 보면요. 네. 체력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력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H렌터카와 그리고 피트캡슐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광판이 완전히 붙여지는 대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내일 본선 대회 또 이제 2일차 경기 일정이 있는데 오늘 중계 중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비발디 파크 투어 옆에 가수 청아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KXO 리그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 뭐 젊은이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아이돌 가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청아 씨가 기꺼이 또 이 KXO의 홍보대사로서 네. 이번 대회를 또 빛내주기 위해서 또 이번 비발디 파크에 또 오기로 지금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곧바로 이제 화면에 또 나오고 있네요. 내일 이제 가수 청아님이 직접 뭐 시상식에 또 참여를 하고요. 홍보 대사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의 경기도 즐기면서 네. 인기 가수의 공연도 볼 수 있고 시상까지 또 참석을 하고 공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입수를 못했지만 아마 또 이 팬과 선수들을 위해서 또 참 석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가수 청아님이 이제 내일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람보르기니 전시 저희가 계속 중계를 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밖에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잠시 전에 네. 나갔다 왔는데 아직 선시는 돼 있지 않고요. 아마 내일 선 경기에 맞춰서 전시가 되지 않을까. 김태호 회장님이시죠. 예. KXO 리그에 올해 또 KXO 리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의 또 회장직을 맡아주셨는데요. 본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진짜 애마죠. 기꺼이 또 그 KXO 리그에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전시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일차 경기부터 이렇게 재밌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내일은 이제 또 본선에다가 람보르기니의 가수 청아님까지. 자, 오늘 토요일 선수들이 예선전 펼치고 있고 내일 또 일요일 또 이것도 비발디 파크에 또 가족 단위로 또 휴가를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곳 경기장까지도 찾아와 주시면 또 많은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네. 또 열이 있으신 분들은 또 좀 자제해 주셔서 이 행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즐기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여전히 몸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뭐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스태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또 기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예.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좀 복구가 돼서 또 저희들도 팬분들에게 또 좋은 경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네요. 자, 우선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가던 도중에 전광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코트 위에서 이제 슛을 던지면서 그 감각을 익히고 있고요. 양 팀 선수들 제가 지금 슈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슈팅 적중률들이 나날이 지금 향상하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 농구가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잘하면 쉽죠. 네. 근데 저는 진짜 농구를 사실 하는 건 정말 못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저는 항상 이제 보기 때문에 나도 들어가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현실과 이상은 좀 차이가 있죠. 저도 뭐 선수 생활하고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 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스포츠가 아닌가. 그 모든 종목을 막론하고 또 안현지 캐스터께서도 학창시절에 또 축구로 선수를 하셨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공감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전광판에 문제가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후에 우선 경기가 진행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H렌터카와 비트캡슐의 경기 6분 8초 남은 상황에서 현재 점수는 7대6, H렌터카가 한 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려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경기 저희가 또 도와드리면서요. 네. 앞으로도 남은 시간 같이 또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 상황부터 이어가기 때문에 김남권 선수의 자투로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자유투 성공. 자, H랜 터카가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자, 외곽 김상훈 안쪽 투입. 김준성 포스트업 돌면서 왼손 얹어놓습니다. 아, 위협적이네요. 네. 자, 빠르게 안쪽 파고들면서 노루 패스. 그리고 외곽 패스. 오픈 오픈 에어볼. 아, 저런 슛이 림에 딱딱 꽂혀주면 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데요. 그렇죠. 다시 안쪽 투입. 골 밑 올라가는 과정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박건윤 선수가 지금은 적절하게 볼을 잘 긁어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파울이 적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저희가 전광판 문제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요. 네. 그 부분이 어떤 팀에 또 득이 될지가 앞으로 한 2, 3분 동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가 중단되기 그 전까지도 너무나 박빙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지금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 김대욱 안쪽 투입. 골밑. 오, 아~ 지금은 네, 허슬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뭐 득점 하나 못지않은 멋진 장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외곽 시도. 아하. 자, H렌터카도 참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시면 분위기가 쭉쭉 올라올 텐데요. 그렇죠. 득점을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죠. 네. 자, 피해내면서 스탑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부여잡는 김남건 선수인데요. 네. 너무 좋은 찬스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이 허슬 플레이.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한 네. 그런 루즈볼을 살려내는 김대욱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김남건 선수는 스스로 넣었어야 하는 그렇죠 장면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아, 숨이 좋네요. 자, 최영원 그리고 외곽 김준성 에어볼이었습니다. 그 전에 김준성 선수가 이 득점을 한번 성공시킨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완벽한 찬스였지 않습니까? 네. 자, 림을 저렇게 벗어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네요. 김상훈 그리고 짧게 베이스라인 공략. 아, 리버스 레이업 반칙을 가져왔습니다. 최영원 선수가 지금 반칙을 유도해내는 네. 그런 드라이빙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최영원. 최영원 선수도 선수 아마추어에서는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먼저 정확히 성공시켜줬고요. 외곽 2점 슛 안 들어갔습니다. 비트 캡슐 왼손 불발. 아~, 아, 살려냈어요. 아, 지금 아~ 김대욱 선수 또 하나의 멋진 허슬 플레이가 네. 네, 이번에는 아, 살려내지 못했군요. 자, 라인 크로스 판정이 나왔는데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최영원의 득점이 연결됐고요. 자, 이러면서 득점 타이스코어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9-9. 오른쪽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남건. 득점을 5초 이상 허용을 하진 않네요. 네. 김준성. 미들슛 불발. 자, 이체는 좋은 리바운드였고요. 자, 빠르게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H랜 터카 들어갑니다. 엔드원. 자, 지금은 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네. 림에 올려놓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게 아주 운 좋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아, 아, 그리고 기뻐하는 거 보십시오. 자, 그 이후에 또 득점 세레머니까지. 네. 얼마나 그래서 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준성 선수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캡슐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플레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립을 하고 또 호흡도 가다듬고 그런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경기 중단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H렌터카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또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네.
남은 시간은 3분 40초. 2득점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H렌터카인데, 아, 지금 약간의 출혈이 발생이 돼서요. 저 의료진에게 지혈을 하러 가는 상황이고요. 저럴 경우에는 무조건 선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틀 김남건이 진행했습니다. 자, 추격을 해야 될 비트캡슐. 아, 지금 이번 공격 지금도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 네, 자, 김상훈. 아, 아쉽네요. 자,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자유투를 가져왔습니다. 김상훈 선수의 그 노력이라서 자유투를 만들어냈고요. 네. 자, 이번 득점을 성공해야지 또 추격할 수 있는 텀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아, 아쉽네요. 자, 이채훈의 리바운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김남건. 한번 흔들면서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아, 샤클락에 걸렸습니다. 자, 지금 김대욱과 김남건 선수가 네, 볼을 너무 오래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의 수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샤클락을 또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한 차례 긁어냈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비트캡슐. 김준성 짧게, 그리고 박관윤. 저런, 지금 득점의 연결고리를 못 만들고 있는 비트캡슐인데요. 네, 반칙이 발생이 됐네요. 이제 힘든 시간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파울의 개수가 두 팀 모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3-9 넉 점 차로 앞서나가는 H렌터카. 안쪽 트윗. 아, 아,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이채훈 침착했네요 지금은 정말. 네, 확실하게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자, 득점 이전에 반칙이 먼저 불려졌고요. 네. 자, H렌터카의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확실하게 작전 타임을 챙겨가면서 끝까지 경기 마지막까지 준비를 어떻게 할지 선수들, 동료들과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그 득점을 하는 마무리 장면에서 H렌터카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을 크게 외친 이후에 다시 코트 위로 올라온 두 팀의 선수들. 자, 비트캡슐도 지금 볼을 가지고 있는 김상원, 최영원, 박관윤 선수죠. 세 선수 모두 2점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 추격할 수 있는. 아하. 자, 이 득점 실패는 조금 커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수비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찬스다 보니까. 자, 그리고 김대욱 선수가 또 파울 유도를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자, 김대욱 선수 상당히 그 민첩한 피지컬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굉장히 또 침착한 모습이 오늘 경기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캡슐은 이제 파우게스가 5개, H렌터카는 현재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자, 이 득점은 좀 크네요. 네, 미들슛 성공. 15-9가 됐습니다. 이제 3 포지션으로 스코어 차이를 벌려놓은 H렌터카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세 번의 공격이 이루어져야만 동점 혹은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시죠. 턴어라운드 미들 점퍼 깨끗하게 림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자, 박가륜의 패스, 그리고 자, 이번에는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김상훈.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대욱인데요. 아, 올려놓네요. 아, 정말 빠르네요. 네. 여기서 끝까지 흐름에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아, 브락샷이에요. 손끝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김남건 선수의 터치아웃이기 때문에 네, 비트캡슐이지만 남은 시간은 1초입니다. 자, 그리고 김상훈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 김준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관윤.
아, 박현준 선수가 지금 네.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네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박관윤. 아, 이채훈. 자, 정말 중요할 때 지금 연속 2득점을 만들어줬어요. 네. 자, 외곽으로 빼줬고 그리고 2점 슛 들어갑니다. 자,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최영원의 2점 슛.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채훈의 골미슛 시도 장면에서 박관윤의 반칙이 이루어졌죠. 자, 1분 10초인데 지금 느린아이맨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웃패스 완벽했고요. 그것도 보답하는 최영환. 자, 그리고 경기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더더욱 이채훈의 이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리바운드까지 따냈어요. 미트캡슐은 지금 이지샷이 림을 아쉽게 돌아가고 이번 득점으로써 거의 뭐 승리에 90% 이상 공격자 반칙이죠. 네, 김준성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스크린 과정에서는 예. 스탠무브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김준성 선수가 리버스 피벗 과정에서 자, 공격자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득점인데요. 이채훈 안 들어갔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준성의 반칙이죠. 자, 뭐 승부는 거의 결정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죠. 또 이길 때도 그 선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2&1 플러스로 이길 때 네. 그냥 이길 때보다는 승리의 쾌감이 훨씬 더 증폭된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기회를 맞이한 H 렌터카 이채훈의 손끝에 달렸습니다. 이채훈! 아,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나에게는 아직 한 발의 자유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1구는 놓쳤지만 2구째 준비하고 있는 이채훈. 이채훈이 이 경기를 결국 끝냈습니다. H렌터카와 비트캡슐의 경기 21-13으로 H렌터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이번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네. 비트캡슬의 이지샷이 림을 외면하면서요 조금은 싱겁게 끝난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동민 그리고 비트캡슬 김상훈, 박관윤, 김영진, 최영원